하이쿠 제군들 안녕, 제이제이입니다. 네, 여러분, 음식물 처리기 사용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음식물 처리기라는 기계가 처음 등장했을 때만 해도 아니 이게 꼭 필요한 건가? 이걸 쓴다고 뭐가 달라지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들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음식물 처리기를 막상 사용을 해보니까 물기 많아가지고 국물 뚝뚝 떨어지는 그런 음식물들을 봉투에 놓고 막 이렇게 해서 묶을 일도 없고 가져다 버리는 것도 일이잖아요? 특히나 겨울에는 날씨가 추우니까 막 달달달 떨면서 이렇게 나가기가 더 귀찮단 말이야. 근데 그런 귀찮을 일을 겪을 것도 없고 무엇보다 그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기 전에 어느 정도 좀 모아놓잖아요. 그럴 때 냄새 막 이렇게 올라오고 막 날파리 날아다니고 막 벌레들 꼬이고. 우리 집은 전원주택이다 보니까 깜빡하고 있던 음식물 쓰레기가 있었는데 거기에 막 구데기가 꼬인 적도 있어요. 아무튼 음식물 처리기를 사용하면은 이런 불편하고 찝찝한 일련의 과정들을 싹 없애줘서 삶의 질이 이만큼 올라가는 걸 경험해본 저로서는 주변 사람들한테 식기세척기와 함께 음식물 쓰레기는 필수 가전이다, 써보면은 삶의 쾌적함이 달라진다라고 하면서 적극 추천을 하게 되는 지경에 이르렀는데, 그래서 오늘 JJ가 리뷰할 제품은 3, 2, 1 이겁니다. SK매직에서 새로 나온 에코클린 음식물 처리기. 과연 이 제품을 사용하면 어떤 장단점들이 있고 얼마나 음식물을 잘 처리해주는지 JJ가 약 한 달 동안 사용해본 SK매직 에코클린 음식물 처리기의 후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JJTV SK매직 에코클린 음식물 처리기는 건조 분쇄형 음식물 처리기입니다. 말 그대로 음식물의 수분을 바싹 건조를 시켜서 분쇄를 해가지고 음식물의 부피와 무게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방식인데, 버려야 될 음식물 쓰레기들을 그냥 건조통에 넣고 뚜껑을 덮어준 다음에 기기에 넣어서 작동을 시키기만 하면 몇 시간 후에는 음식물들의 부피와 무게가 이렇게 확 줄어들게 됩니다. 어떤 음식물들을 넣고 작동을 시키는지에 따라서 편차가 있긴 했지만, 특히나 채소나 과일처럼 수분이 많은 음식물들을 넣고 돌렸을 때에는 음식물의 무게랑 부피가 대폭 줄어들더라고요. 작동을 시키고 처리가 끝나면은 부피가 줄어든 부산물들을 그냥 음식물 쓰레기 봉투에 담아주기만 하면 끝! 뭐 작동을 시키기 위해서 크게 신경 써야 할 점도 없고, 굳이 있다면은 뭐 국물 요리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버릴 때 국물을 좀 따라낸 다음에 통에다가 놓고 작동을 시켜야 된다거나, 뭐 일반 쓰레기로 분류되는 딱딱한 뭐 고기뼈나 치킨 뼈, 생선뼈나 과일씨 계란껍질 요런 것들은 미리 빼놓고선 음식물만 넣고 돌려야 한다는 것 정도? 뭐 사용하는 방법도 그렇게 어렵지가 않고 분쇄가 되어서 나오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뭐 2시간에서 4시간 정도, 금방 처리가 되는 편이라 정말 간편했습니다. 이렇게 편리한 건조 분쇄형 음식물 처리기 방식은 미생물 처리 방식과 함께 요즘 양강 구도로 음식물 처리기 시장에서 점유 경쟁을 하고 있는데요. 각자 방식마다 다 장단점들이 존재하는데 이 SK매직 에코클린 음식물 처리기는 기존의 건조 분쇄형 음식물 처리기 기들이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단점들을 업그레이드를 하고 보완을 해서 출시한 완성형에 가까운 음식물 처리기다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우선은 어떤 점들이 어떻게 보완이 되고 어떻게 업그레이드가 되었는지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건조분쇄형 음식물 처리기를 사용해 보셨거나 사용하는 걸 옆에서 보신 분들은 많이들 공감을 하실 것 같은데요. 냄새가 분명히 안 난다고 했는데 기기를 돌려놓으면은 막 뜨거운 바람이 나오면서 거기에 냄새가 막 섞여가지고 온 주방에 막 음식물 막 찌든 내 같은 게 쫙 나오고 그 냄새가 기기가 작동이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퍼진다? 생각만 해도 머리가 그냥 다 아찔해지는데, 이 SK매직 에코클린 음식물 처리기는 음식물을 처리하는 도중에 진짜로 절대 네번 냄새가 올라오지 않습니다. 저도 한 달 동안 이 기기를 사용을 하면서 사용 중에 음식물 냄새가 올라온다는 거는 한 번도 경험을 해보지를 못했는데, 진짜 냄새 안 나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바로 에코클린 음식물 처리기의 순환제습 건조분쇄 기술 때문입니다. 기존의 건조분쇄형 음식물 처리기들은 음식물에서 빨아들인 습기를 증발을 시켜가지고 스팀을 막 뿜어내듯이 배출을 하기 때문에 아무리 필터를 거친다고 해도 작동을 시킬 때마다 음식물 냄새가 섞여서 나오고, 이런 벽 근처에다가 넣으면은 그 스팀을 맞아서 벽지의 색이 오염이 돼서 변색이 되기도 하고 근처에 습도도 막 올라가고 이런 단점들이 있었는데, 에코클린 음식물 처리기는 처리를 하는 도중 중에 생기는 냄새가 나는 그런 습증기들을 모아서 요거를 밖으로 뿜어내지 않고 안에서 물로 변환을 시킵니다. 뭐 제습기나 에어컨의 원리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런 원리가 이 기기 내부에 적용이 되어서 음식물 쓰레기의 수분을 싹 빨아들여서 물로 바꿔서 배출을 시키는데, 그냥 배출을 시키는 게 아니고 설치를 할 때 이 싱크대 밑에를 통해서 배수관과 직방으로 연결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배수구 위에 싱크대 막에만 이렇게 딱 덮어놓으면은 이 냄새가 올라오지 못하게
완벽하게 차단이 되는 거죠. 거기에 추가적으로 감압청정 필터가 장착이 돼 있어서 작동 후에 내부 압력을 조절하면서 나오는 미세한 냄새까지 흡수를 해서 말끔하게 처리를 해주니까 음식물 처리기를 사용을 할 때 싱크대 마개만 잘 덮어두면 정말 쾌적하게 냄새 없이 음식물을 건조를 시켜서 분쇄를 하는 것이 가능한 겁니다. 나는 그래도 작동을 시켜놓으면은 음식물 냄새가 그래도 조금은 이렇게 빠져나와서 킁킁 맡을 수 있겠지 생각을 했는데 진짜 하나도 안 나서 놀랬어. 건조 분쇄형 음식물 처리기들이 가지고 있던 또 다른 단점이 건조통에 뚜껑이 보통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완전 소량의 음식물을 처리를 하기에는 전기요금이 좀 아깝기도 하고 처리기를 돌리려면 그래도 음식물 쓰레기가 어느 정도 모여있을 때 하는 게 조금 나은 것 같은데 그냥 건조통에다가 잠깐 보관을 해놓자니 뚜껑이 없으니까 냄새가 막 올라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뭐 이런 거 있잖아. 뚜껑 달린 음식물 쓰레기통 이런 거를 따로 사다가 음식물을 보관하고 어느 정도 모이면은 건조통에다 옮겨 담아서 그거를 처리를 하는데 이 에코클린 음식물 처리기의 건조통에는 이렇게 뚜껑이 달려 있어서 뚜껑이 닫힌 채로 이 상태로 들어가서 딱 닫아놓고 작동이 되기 때문에 별도의 통이 필요하거나 냄새가 나거나 뭐 이럴 걱정이 없습니다. 위쪽에 있는 레버를 돌리면 뚜껑의 입구 부분이 열렸다가 닫혔다가 하는데요. 여기다가 음식물을 넣고 보관을 할 때는 뚜껑을 이렇게 닫아 놨다가 그런 다음에 작동을 시킬 때 다시 열어서 꽂아서 닫고 동작을 시키면은 만사 오케이입니다. 입구를 이렇게 닫아 놓잖아요? 그러면은 안 들어가. 뚜껑 못 닫아. 꼭 열어야만 이렇게 쏙 하고 들어가서 닫히기 때문에 만약에 깜빡하고 이 뚜껑을 안 열어놓더라도 통을 기기 안에 넣으면서 사용자가 눈치를 안 챌래야 안 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냄새가 나지 않게 음식물을 보관을 했다가 기기에 통째로 넣어서 작동을 시킬 수가 있고 또 뚜껑이 이렇게 덮여있는 상태로 앞에 입구만 열린 채로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이렇게 해서 잡고서 탈탈탈탈 털어버리면 되니까 부산물을 버릴 때조차도 냄새가 올라오는 거를 최소화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거기에 보통 건조분쇄형 음식물 처리기들을 그 건조 통이 굉장히 무겁게 나오기도 했고 손잡이가 있기는 해도 그 밥솥 안에 들어가는 통처럼 양손으로 들어야 되는 방식이라서 한 손으로 뭔가 편하게 이렇게 들 수가 없었어요. 얘는 이렇게 한 손으로 잡기가 편한 손잡이까지 이렇게 달려 있으니까 이렇게 옮기면서 뭐 털어내면 이렇게 털어낼 수 있고 이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나는 아파트나 공동주택에 살아가지고 만약에 이걸 처리를 하더라도 얘를 통째로 들고 나가서 밖에서 처리를 해야 된다. 그럴 때 보세요. 손잡이가 하나가 더 달려있지롱. 이렇게 달고 델랑델랑 그냥 나가가지고 이렇게 해서 버리면 됩니다. 용도에 맞게 사용을 할 수가 있는 점이 참 좋았고 괜찮게 만들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한 가지 단점은 무게가 무거워요. 한 손으로 터는 것도 내가 어느 정도 좀 팔힘이 있는 편이라 괜찮지 좀 팔힘이 약한 주부님들은 이렇게 양손으로 잡아야 될 거예요. 뭐 아무튼 막 와 신난다 룰루랄라 할 정도의 무게는 아니지만 손잡이가 이렇게 두 개가 달려 있어서 통을 옮기고 부산물을 버릴 때 굉장히 편하게 사용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것, 그리고 뚜껑 입구를 열고 닫을 수 있게 만들어 놓고 뚜껑이 닫힌 상태로 그대로 기기 안에 이렇게 들어가서 작동이 된다는 것, 이런 점들이 기존의 건조 분쇄형 음식물 처리기들이 가지고 있는 단점들을 보완한 부분이죠. 사실 이게 막 엄청난 최첨단 기술이 막 이게 집약이 돼 있고 이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제작사에서 사용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얼마나 세심하게 생각하면서 고민을 하면서 또 배려를 해서 만들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제품의 장단점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볼까요? 제품이 가지고 있는 좋은 장점들 뿐만 아니라 고려를 해야 될 단점들 까지 다 얘기를 해드릴 거니까 제품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끝까지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우선은 장점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클린 음식물 처리기를 한 2주에서 3주 정도 사용을 하면서 딱 느낀 게 있는데 내가 여태까지 한 번도 설명서를 안 보고선 사용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설명서를 굳이 세세하게 읽으면서 공부하고 막 이러지 않아도 편하게 사용이 가능할 만큼 조작성이 정말 직관적이면서 간편합니다. 먼저 상단에 있는 전원 버튼을 누르면 문 열림 버튼 주위에 하얗게 불이 들어오는데요. 아 물론 전원 버튼을 누르지 않고 그냥 문 열림 버튼만 누르더라도 이렇게 열려요. 그런 다음에 살짝 이렇게 해서 꺼내주면 돼. 통을 열어가지고 음식물 쓰레기들 집어넣고 뚜껑 닫고 그대로 밀어 놓고 덮고
동작 누르면은 끝입니다. 동작 버튼을 누르면은 문 열림 버튼 주위의 램프가 흰색에서 초록색으로 바뀌고 통 안에 들어있는 음식물의 수분량을 자동으로 계산을 해서 알아서 시간 조절을 해서 이렇게 빨간불로 바뀌면서 본격적으로 작동이 되니까 사용자가 따로 뭘 생각하고 설정하고 이럴 필요 없이 동작 버튼만 누르면 알아서 다 자동으로 해주는 느낌이라 굉장히 간편하고 직관적이죠. 이 동작 버튼 옆에는 세척 버튼이 있는데 여기에 귤껍질이나 커피가루를 물이랑 같이 놓고선 기기를 작동을 시키면 이 안에서 물을 뜨겁게 데우니까 이게 수증기로 막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서 기기 내부에서 나는 냄새도 어느 정도 잡아줄 수가 있습니다. 가끔 한 번씩 생각날 때마다 돌려주면 좋을 것 같고, 물론 통만 세척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게 코팅이 좀 잘 돼 있기 때문에 물로 그냥 한번 헹궈가지고 버려주면 됩니다. 수세미 이런 거 사용을 하시면 코팅 나가니까 그냥 물로 한번 대충 헹궈가지고 씻어내면은 눌러붙고 막 이런 경우가 잘 없어요. 그냥 조심해서 잘 헹궈서 사용만 하면은 오래 사용하실 수가 있고, 만약에 오래 사용을 해서 좀 붙는다 싶으면은 건조통만 또 따로 파니까 그거를 따로 구매해서 사용하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옆에는 걸림 램프가 있는데 내부에 음식물이 날개에 엉키거나 걸렸을 때 등이 들어오는 건데 그럴 때는 통을 빼서 걸려있는 음식물들을 제거를 해주거나 한번 뒤적여주면 된다고 합니다. 기존의 건조 분쇄식 음식물 처리기들은 보통 짧게는 한 달에 두 번에서 세 번, 길게는 3, 4개월에 한 번 정도는 필터를 교체를 해줘야 되는데, 에코클린은 기기가 돌아갈 때에 고온으로 살균을 시켜서 세균을 죽이고 동시에 습증기들을 모아서 물로 만들어서 따로 배출을 시켜주기 때문에 작동을 시키면서 필터에 무리가 가해지는 정도가 기존의 건조 분쇄형 음식물 처리기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어서 필터를 대폭 길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사용하는 빈도나 음식물 처리하는 양 양에 따라서 조금씩은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지만 보통은 1년에 한 번 정도 갈아주면 된다고 하는데, 그만큼 유지를 하고 관리를 할 때 소모되는 에너지와 시간을 절약해 줄 수 있으니까, 그리고 필터를 교체하는 비용조차 1년에 한 번씩만 들어가면 되니까 금전적으로 절약도 되고 여러모로 큰 장점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기기의 디자인도 참 잘 빠진 것 같아요. 굉장히 심플해 보이면서도 또 요즘 유행하는 디자인들에 맞게 좀 모던해 보이는 느낌도 있고, 그렇다고 막 크게 튀는 느낌도 없습니다. 컬러도 제 거는 좀 얌전한데 이게 미스티 베이지 컬러거든요. 미스티 블루, 미스티 그린, 미스티 코랄, 이렇게 총 4가지가 있어서 취향에 맞게 선택을 할 수도 있다는 점도 좋고요. 옆에 설치를 해놓은 식기세척기도 SK 매직 제품인데 둘 다 이렇게 깔끔하게 민무늬로 되어 있고 모서리의 코너가 이렇게 둘 다 둥글게 둥글게 떨어지고 해서 뭔가 이 기기들 덕분에 주방이 좀 화사해 보이는 느낌도 있는데, 요 코너 때문에 좀 귀여운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 귀염귀염해. 크기는 가로 세로 25에 46.5cm, 높이는 44.5cm 정도입니다. 기기가 디자인이 된 게 컴퓨터 본체처럼 조금 높이도 있고 앞뒤로도 어느 정도 길이가 있는데 가로의 폭이 굉장히 슬림하게 빠져가지고 앞에서 봤을 때는 뭔가 공간을 많이 차지한다는 느낌도 안 나서 좋고, 음식물 건조통을 투입을 하는 게 보통은 이제 양손으로 이렇게 들어 올려서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손목이나 팔에 조금 무리가 갈 수밖에 없는데, 얘는 문을 열어라 하면 성문처럼 이렇게 딱 열리기 때문에 건조통을 탈착을 할 때 이렇게 당기기만 하면 되니까 음식물을 막 놓고 집어넣고 뚜껑 덮고 이렇게 들어서 그냥 툭 올려놓고 싹 밀어놓으면 되니까 손목이나 팔에 부담이 좀 덜 가게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이걸 올려놓을 자리가 주방에 도저히 없다 그러면은 전용 보관 스탠드를 따로 팔고 있거든요. 그 위에다가 얘를 올려놓고 사용을 하시면은 주방이 아니라 뭐 세탁실이나 다용도실 같은 데 놓고도 사용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사용을 하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음식물 처리기를 사용을 안 했을 때는 냄새나는 음식물들을 모아서 담아서 묶어서 생각보다 또 자주 버리러 가야 되잖아요. 이제 날도 추워져서 더 귀찮단 말이야. 이런 귀찮고 찝찝한 과정들을 정말 획기적으로 줄여줄 수 있다는 게 이 음식물 처리기의 가장 큰 장점인 것 같고, 음식물의 부피를 꽤나 큰 폭으로 줄여주다 보니까 뭐 5번에서 6번 정도 버리러 가야 될 양을 부산물을 모아놨다가 딱 한 번에 끝낼 수가 있는, 버리러 가는 횟수를 확 줄여주기도 하고, 그리고 주방 한켠에다가 음식물 쓰레기들을 따로 막 모아놓고 이럴 필요가 없이 어느 정도 조금 양이 생겼다 그러면 바로바로 넣고 돌려버리면 되니까 냄새가 날 일이 없으면서 굉장히 쾌적하고 삶의 질이 대폭 향상되는 느낌을 받는 거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가 가진 최대 장점이죠. 이거는 진짜 사용을 해보면 체감되는 게 꽤나 크더라고. 여기까지가 에코클린 음식물 처리기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이었고요. 사용을 하면서 물론 아쉬운 점들도 몇 가지가 보였는데요. 아쉬운 점들을 얘기해드리기 전에 SK매직에서 제군들을 위해 준비한 이벤트! 지금 이 영상의 하단 더보기란에
게시판에 이벤트를 응모할 수 있는 링크를 남겨놨습니다. 링크를 클릭해서 이벤트 응모 설문을 작성해주시고 보내주신 다음에 이거 빼먹으면 안 됩니다. 이 영상에 돌아와서 댓글을 간단하게 하나만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한 분께 이 SK 매직 에코클린 음식물 처리기를 보내드립니다. 아 근데 응모 완료 댓글을 남겨주실 때는 있잖아요. 그 되게 사연을 제가 들으면은 아 가슴도 아프고 이게 다 읽으면서 누굴 드려야 될지 모르겠어. 그러다 보니까 항상 무작위 추첨, 랜덤 추첨을 할 수밖에 없어요. 랜덤으로 뽑을 거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뭐 SK 매직 최고 에코클린 짱 응모 완료했어요 뭐 이런 식으로 간결하게 남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벤트 당첨자 발표는 이 영상이 업로드일 기준으로 일주일 후에 고정 댓글에서 발표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 많이 많이 참여해주세요. 이 음식물 처리기라는 기기가 알려지고 유행처럼 막 번지기 시작한 지는 아직 몇 년 안 됐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가격이 좀 저렴해야지 쉽게 접근을 해서 누구나 다 사서 써보고 하면서 더욱 대중화가 될 텐데 어떤 기기든 보통은 다들 가격이 비싸더라고. 에코클린 음식물 처리기의 정가는 99만원으로 오픈마켓에서 조금 더 저렴한 제품들을 찾아보면 한 80만원대까지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99만원 얘기하다가 80만원대 하니까 조금 저렴해 보이는데 여전히 부담이 되는 가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물론 다른 건조분쇄용 음식물 처리기들에 비하면은 필터의 교환 주기가 좀 긴 편이어서 지속적으로 오래 사용을 한다면 음식물 처리기 치고 가격적인 경쟁력은 분명히 있지만 뭐랄까 그래도 좀 비싸요. 보관 전용 스탠드 막 그런 거랑 같이 설치를 하면 한 11만원 정도 더 든단 말이에요. 기기를 통째로 구매를 하는 것 말고도 월 2만원대로 렌탈 상품을 이용할 수도 있지만 음식물 쓰레기를 가져다 버리는 그런 귀찮음과 찝찝함을 줄여준다는 건 알겠는데 단순하게 금전적으로만 놓고 따진다면 음식물 쓰레기 봉투값 뭐 한 달에 1,000원, 2,000원 나갈 거 이거는 기기 사야 돼. 작동을 뭐 공짜로 시킵니까? 전기요금도 다달이 내야 돼. 1년에 한 번씩 필터도 갈아야 돼. 이것저것 다 합치면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사는 게 어쨌든 경제적으로는 제일 이득이거든요. 근데 또 삶이 편해지는 면은 있고 하니까 나 이런 말로 대신하고 싶습니다. 생활이 쾌적해지는 데에 공짜란 없다. 이 건조 분쇄형 음식물 처리기가 음식물의 부피와 무게를 정말 획기적으로 줄여주는 느낌은 있지만 주로 수분이 많거나 부피가 큰 음식들, 예를 들면 뭐 채소나 과일 같은 음식을 넣었을 때 효과가 극명하면서 좋긴 했는데 실사용을 어느 정도 해보니까 이게 모든 음식물에 있어서 부피가 막 10분의 1만큼 확 줄어든다 이거는 아니고요. 음식물들의 종류에 따라서 뭐 절반 정도의 감소 효과가 나오는 것들도 있었고 그보다 더 적게 감소가 된 경우도 있어가지고 대체적으로 봤을 때는 한 5번, 6번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채워서 버리러 가야 될 거를 딱 한 번으로 줄여준다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마음이 좀 편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러 가는 횟수는 줄여주지만 아예 안 가도 되는 건 아니다. 건조분쇄용 음식물 처리기의 특성상 음식물을 분해를 하는 게 아니고 말 그대로 바싹 건조를 해가지고 이거를 잘게 잘게 부셔가지고 부피랑 무게를 줄여주는 거라서 음식물들이 원래 가지고 있는 양념들이 있잖아요. 막 염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완벽하게 제거가 되지 않기 때문에 기계를 돌리고 나서 남은 부산물들을 이거를 일반 쓰레기에 버리면 안 됩니다. 이거는 불법이에요. 꼭 음식물 쓰레기 봉투에 넣어서 음식물로 처리를 해야 되고 추가적으로 이게 작동을 시키는 도중에는 정말 냄새도 안 나고 깔끔하고 그렇지만 작동을 시키고 나서 뚜껑을 열어서 부산물들을 버릴 때 부산물들에서 올라오는 냄새가 생각보다 꽤나 심합니다. 이거는 음식물들이 뭔가 압축된 냄새가 막 올라오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모든 순간에 냄새가 나는 포인트들을 다 잡아 났지만 이거를 봉투에 옮길 때는 이 냄새를 맡게 될 수밖에 없다. 요거는 조금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부산물을 담아놓은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담는 것도 또 하나의 고민거리가 됩니다. 물론 보관 스탠드랑 같이 구매를 해서 사용을 하시면은 그 밑에 부산물을 보관할 수 있게 돼서 거기다가 놓고선 닫아버리면 되는데 저처럼 이렇게 기기만 주방에 들여서 사용을 하시게 되면은 부산물 담아놓은 봉투를 보관할 곳이 마땅하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사용하는 방법은 이런 식으로 지퍼백 안에다가 이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놓고선 이렇게 봉인을 해놨어. 요런 식으로 해서 싱크대 밑에다가 넣어놓고 사용하면은 깔끔하고 좋더라고요. 아무튼 음식물의 부피는 획기적으로 줄어들지만 일반 쓰레기로 버릴 수 있는 게 아닌 꼭 음식물 쓰레기로 처리를 해야 한다는 점은 건조분쇄형 음식물 처리기가 가진 어쩔 수 없는 단점인 것 같아요. 에코클린 음식물 처리기가 저소음 설계가 되어 있어가지고 작동을 시켜놓고서 좀 떨어져서 들으면 크게 막 귀에 거슬릴 정도로 막 소리가 나진 않거든요. 기기와 1m 떨어져 있는 곳에서 소음 측정을 해봤는데요.
조용하게 돌아갈 때는 소음이 거의 없다시피 한 수준이지만 본격적으로 건조와 분쇄를 시작을 하면은 이런 소리들이 반복적으로 들립니다. 이런 소리가 나는 거는 아니에요. 같은 동작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기계이기 때문에 조용하게 작동하는 구간이 있다가 조금 소리를 내는 구간이 있다가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다른 소리들이 나기 때문에 이 점은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기기를 돌려놓고선 방에 들어가서 할 일을 하거나 이럴 때 뭔가 소리가 들리고 막 이런 거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이게 소음이 아예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을 정도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기기가 꽤나 조용한 편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민감하신 분들은 이거는 소음이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단점으로 꼽아봤습니다. 음식물 처리기를 쓰다 보면 그럴 때 있잖아요. 음식물들을 다 넣고선 작동을 시켰다고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아차! 빼먹은 음식물이 있었네? 그리고 조금씩 남아있고, 싱크대에 배수구를 안 비웠네? 그리고 배수구에 음식물 쓰레기 남아있고, 그런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음식물을 더 넣어야 하는 상황이 분명히 온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기기를 일시정지를 시켜가지고 문을 열고선 이걸 빼내고선 추가를 해주면 되는데, 이 일시정지 버튼이 램프가 초록색으로 들어와 있을 때, 그때는 이제 통이 그렇게 뜨겁게 가열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중간에 꺼낼 수가 있는데, 빨간색으로 바뀌었을 때는 기기가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면서 이 통이 엄청 뜨거운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통을 바로 꺼내서 사람이 손으로 만지게 되면은 위험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전상의 이유로 빨간불이 들어와 있을 때 일시정지 버튼을 누르면은 25분을 기다려야 이게 램프가 흰색으로 바뀌고 그때부터 문을 열 수가 있거든요. 물론 안전이 최우선이 돼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만, 단순하게 사용자 입장에서는 추가해야 될 음식물이 있는데 일시정지를 눌러놓고 딴 데 갔다가 막 잊어버리고서 막 몇 시간 있다 다시 오고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으니까 안전해야 되니까 이해는 하겠지만 조금은 아쉽더라고요. 음식물 처리기를 사용을 하다 보면은 생각보다 많이 하는 실수들이 있어서 이 점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얘기를 해드리면, 처리기 안에는 음식물 쓰레기로 분류되는 음식물만 넣어야 한다는 건데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고기 뼈나 뭐 닭뼈 같은 거 있잖아요. 그리고 생선 가시나 뭐 랍스타 먹고선 막 대게 같은 거 먹고선 껍질 막 집어넣고, 복숭아 씨나 계란 껍질, 조개 껍질 이런 거 넣어서 돌리면은 기기 고장의 원인이 될 수도 있으니까 음식물 쓰레기로 분류되는 음식물들만 넣어야 된다. 이 점은 음식물 처리기를 처음 사용을 하신다면 꼭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기기가 음식물을 한 번에 처리 가능한 최대 용량이 3리터인데 제가 테스트를 해봤을 때는 한 1kg 이상의 기름진 음식물을 막 한 번에 다 때려놓고 돌리면 이렇게 떡이 지는 경우가 있었어서 한 번 더 돌리니까 그래도 괜찮게 분해가 되더라고요. 음식물의 종류가 기름기와 수분이 얼마나 많은지 적은지, 음식물의 양을 얼마나 넣는지에 따라서도 한 번 더 돌려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이 점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점은 음식물 처리기를 몇 번만 사용을 해보시다 보면 자연적으로 스킬이 생겨서 아 이거는 두 번에 나눠서 돌려야겠다, 아 이거는 작동이 끝나면 한 번 더 돌려야겠다 하고 감이 올 거예요. 또 참고를 하셔야 될 게, 에코클린 음식물 처리기는 배수관이랑 연결을 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 제품이라서 기사님이 꼭 집에 방문해서 설치를 해주셔야 돼요. 정수기처럼 싱크대를 통해서 배수관이 빠져야 돼가지고 싱크대에 구멍을 하나 뚫어야 한다는 점. 그러다 보니까 이사를 가거나 할 때도 이삿짐 센터에서 가끔가다 막 해주는 데들도 있긴 하지만, 그게 아닐 때는 SK매직 서비스 센터에 의뢰를 해서 기사님의 방문을 요청을 해야 한다는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기요금은 얼마나 나올지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 제가 하루에 한 번씩 일주일간 기기를 돌리면서 측정을 해봤거든요. 음식물의 종류에 따라서 작동시간이 다 제각기 다르기 때문에 매일매일 소비전력이 일정하지가 않고 차이가 좀 있었어요. 들쑥날쑥했는데 하루에 한 번 작동을 시켰을 때 소비전력이 적게는 580와트아워에서 많게는 1336와트아워로 제가 측정한 이 수치를 기준으로 한전 전기요금 계산기로 계산을 해보면 한 달 동안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이용을 했을 때 2300원대에서 6100원대, 또 한 달 동안 매일 하루에 두 번씩 이용을 했을 때는 5500원대에서 11000원대 정도로 대략적으로 이 정도가 나온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사용하는 환경과 얼마나 자주 사용하는지 그 빈도수에 따라서, 그리고 원래 나오는 전기세에 이게 플러스 되면은 누진세도 붙고 이러니까 그냥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며칠에 한 번씩만 음식물 처리기를 돌려도 된다 하시면은 뭐 2000원 안
안쪽으로 요금이 나오는 것도 가능할 것 같아요. 물론 막 하루에 3번, 4번 돌려야 되면 제가 계산한 것보다 더 많이 나오겠죠. 네, 오늘은 이렇게 JJ가 약 한 달 동안 사용해본 SK매직 에코클린 음식물 처리기를 사용을 해보면서 느꼈던 장단점들을 소개를 해드리고 리뷰를 해봤습니다. 저는 음식물 처리기가 참 신기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감안해야 되는 아쉬운 점들도 꽤나 있다고 생각이 들지만 막상 사용을 해보면은 이 아쉬운 점들은 다 눈감아줄 수 있겠다 싶을 정도로 생활이 그만큼 편해지고 삶의 질이 확 올라간다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니까 항상 만족스럽게 잘 사용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진짜로 이 식기세척기와 함께 현대인들의 귀찮음과 찝찝함을 대신해줄 수 있는 기계, 그거를 넘어서 주방 필수 가전이라고 불러도 호칭이 아깝지 않을 정도가 아닌가 생각도 듭니다. 거기다가 이 에코클린 음식물 처리기는 기존의 건조분쇄형 음식물 처리기들이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단점들을 상당 부분 보완하고 업그레이드를 했다는 점도 좋고요. 음식물 처리가 정말 귀찮고 찝찝해서 나는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 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적극적으로 추천을 해드리고 싶고, 이 식기세척기도 이번에 SK매직에서 설치를 해주셨습니다. 6인용 소형 식기세척기인데 이건 뭐 디자인도 깔끔하게 잘 나왔고 사용해보니까 뜨거운 물로 물줄기를 세게 싸줘가지고 세척 성능도 좋고 또 작동이 종료되기 직전에 자동문 열림으로 문이 열려가지고 물기가 남을까봐 막 걱정이 되고 이런 일도 없어서 좋았어요. 아무튼 여러분, 이 식기세척기랑 음식물 처리기는 주방에다가 하나씩 두면은 삶이 정말 윤택해집니다. 일반적으로 요리를 해서 막 밥을 먹더라도 다 먹고 나서 남은 음식물들은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에다가 놓고 그릇은 물로 대충 한번 헹궈가지고 식기세척기에다가 쫙 놓고 동작 버튼만 누르고선 주방을 벗어나면은 나는 그냥 누워서 편하게 TV를 보던 뭐 할 일이 있으면 할 일을 하던 기계들이 뒷일을 다 알아서 해주니까 내가 뭐 설거지를 하는 시간이나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보내는 그런 시간들을 내가 쓸 수 있는 시간으로 만들어준다는 거. 약간 이렇게 사람이 해야 되는 노동을 대신해주는 전자기기들을 사면은 돈을 주고 시간을 사는 그런 기분도 들어요. 아무튼 이런 신세계를 경험하고 싶다면 SK매직의 식기세척기와 음식물 처리기를 함께 사용하시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해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다음에 더욱더 신박하거나 핫한 제품 혹은 맛있는 음식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제 군들 안녕히 계십시오.